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영입니다. 혜근입니다. 자, 옆에 오랜만에 우리 혜근이가 네. 나왔습니다. 좋았습니다. 저 여러분들 댓글에 네. 아, 혜근이가 보고 싶다는 댓글이 많았어요. 보고 싶었죠? 네. 여기 야외죠, 지금? 그렇죠. 밖인데 여기가 네. 어딘가요? 여기는 광명시 광명북구입니다. 아, 광명북구. 네, 북구. 네. 저희가 지금 광명북구에 왔죠? 네, 왔습니다. 저희가 여기 왜 왔나요? 여기 오늘 네. 여기 광명북구의 네. 엘리트 선수들 네. 실력이 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느끼러 와봤습니다. 한번 느끼러. 네.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시절 때 여기 전지훈련을 많이 왔었어요. 아, 그랬어요? 그래서 체육관이 네. 익숙해요. 익숙한데 와, 이게 이 체육관을 오니까 괜히 긴장돼. 저도 네. 저도 약간 네? 예, 새롭습니다. 이게 아, 오랜만에 와가지고. 아, 그래요? 예. 아니 시합팀 선수 생활할 때 여기 오래 있었잖아요. 예, 저는 한 8년 만에 오는 것 같거든요. 아, 8년 만에. 예. 아, 선수 생활할 때 여기서 운동했나요? 여기서랑 좀 다른 체육관에서 아, 같이 운동을 예, 했었죠. 같이 번갈아 가면서. 아, 우리 혜근이가 네. 이 광명시청 시합팀에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가 되게 익숙할 것 같은데. 자, 그럼 오늘 네. 우리 그 광명 북구 네. 학생들과 네. 한번 재밌게 한번 게임을 한번 뛰어보죠. 그렇죠. 해보시죠. 네. 한번. 자, 여러분들도 고등학교 엘리트 선수들 실력이 어떤지 궁금하죠? 네. 아, 저도 굉장히 궁금해요, 지금. 저도 궁금합니다. 네, 긴장감이 있습니다. 네. 네, 긴장돼요. 이 게임이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자, 한번 가볼까요? 가보시죠. 자, 한번 가보시죠. 마용 TV. 여기는 몇 학년이지 지금? 1학년. 1학년? 네. 이름이 뭐예요? 박선우. 박선우? 1학년 박선우? 여기 친구는? 1학년 김광빈. 김광빈. 여기 김광빈 있네. 아, 이번에 2학년 우승했어요? 아, 복식 다 했구나. 남자 복식. 아, 축하드립니다. 마용 TV.
Thank you.
아용 TV.
아용 TV 겜피언데 승리. 아 이게 다 꼼짝 걸릴 것 같아. 아 이렇게 안 뛰다가 빨리 힘들다. 게임을 뛰었는데 아 참 한 명이 고등학교 1학년? 네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그 한 명은 2학년. 그죠? 2학년. 아 이제 3학년 올라가고 2학년 올라가는구나. 네. 어땠어요? 아 좋았어요. 좋았어요? 네. 아 반맛 좋게 운동한 것 같아요. 반맛 좋게. 네. 반맛 좋게 운동했죠. 오랜만에 이렇게 그 엘리트 이제 운동 현장에 와가지고 운동을 하니까 네. 아 왠지 모르게 막 긴장도 되고 네. 옛날 고등학교 때 전지훈련 온 느낌? 그쵸. 네. 완전 운동할 때 생각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전지훈련 온 느낌이었어요 완전. 오늘 막 좋은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네. 엘리트 그때 네. 운동했던 거 좀 생각나고요. 네. 네. 젊음이 좋다. 아 근데 좀 이제 운동 좀 많이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어, 네. 이게 아 고등학생인데도 확실히 아 이게 헬스 많이 해야죠 헬스. 네. 저기 어떤 아저씨가 잘해. 와가지고 옷 벗고 헬스 하시던데 아까 전에. 아 저기? 네. 저기 옷 벗고 저기 거울 보면서 자기 몸 보면서. 헬스가 제일 중요한 거야. 저 아저씨 누굽니까?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늘 아이들하고 재밌게 한번 게임 뛰었습니다. 네. 다음에 또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고등학교 도장 깨기 한번. 우리가 깨지지 뭐. 지금 1학년, 2학년. 말로는 도장 깨고 1학년 위주로 도장을 깼지도. 뭐 2, 3학년 안 되고요. 1학년 위주로. 그러니까. 네. 아 확실히 잘하네. 엘리트라서. 소문이 나겠죠 이제. 1학년 위주로 도장 깨게 하신다고. 네. 자 아무튼 오늘 재밌게 운동하고 가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